자, 친애하는 시청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관양입니다. 어디서 소문이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장비기 느리다 라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여기서 말하는 개장비기란 개장 빅토리아를 얘기합니다. 빅토리아. 이 빅토리아가 느리다라는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개장 빅토리아. 그래서 옛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파악이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가강 1, 3G. 그러니까 성능이 풀맥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3G일 뿐입니다. 3G. 자, 이 상태에서 선박 부품, 특수 세트, 그리고 고래. 이건 그냥 귀여워서 달았어요. 게데스 2개, 찐산판 3개 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리스 반부항로고요. 속도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원 따라오고 있고요. 자, 항속 1234에 모험 교관의 지에 달았고요. 베이 그랜트웨어입니다. 자,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솔직히 20분대로 쳐줘야 된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마지막에 보셨잖아요, 여기서.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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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찔하는 거 봤잖아요, 지렁이. 자, 일단 전부 다 출항 준비하시고요. 따라가기 눌러 놓으시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분 되게 잘 탑니다, 배를. 자, 전부 따라가기 누르시고요. 자, 전부 따라가기를. 누른 것 같나? 하나, 둘. 자, 전원 따라가기 누르세요, 따라가기. 눌렀구나. 자, 준비됐으면 출발해 주세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가일 개장비구요. 찐산판 3개 꼈구요. 그 다음 돛도 다 제대로 꼈구요. 세팅도 완벽합니다. 모험교관 당연히 꼈구요. 항속 1234 당연히 있구요. 가일 개장비기에요. 이거 보시고 속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131%. 통신 당연히 쓰셨죠? 자, 저랑 항해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항로를 굉장히 칼같이 잡으십니다. 아, 뒤에 해적이네요. 예. 뒤에 해적이 따라오고 있었네요. 해적이 맞나? 자,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항로지. 이게 항로다. 이게 항로다. 희망편. 백한양의 이건 항로다. 절망편과 이번에는 이게 항로다. 희망편입니다. 예.
특도신가요? 34면 특도시네. 여기서 개장빅이랑 특제 용선 C1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우선은 특용선이 전체적인 도수치는 높아요. 특용선이 도수치가 높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특용선은 도시 4개가 달리고 개장빅은 도시 3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수치는 특용선이 높은 게 맞는데 이제 다른 걸 봐야겠죠. 자, 특용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압 32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압 29죠. 당연히 이제 32인 특제 용선이 더 가속이 빠르겠다 싶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특용선 같은 경우에는 선실 68에 포실 46에 창고 506입니다. 그리고 개장빅 같은 경우에는 선실 77에 포실 48에 창고 275입니다. 가속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범선도 통용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기본 내파가 높으면 배가 빠르다라는 설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갤리는 확실한데 빅토리아류는 잘 모르겠어요. 범선은 적용인지 비적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이제 선해라던가 네파라던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빅토리아가 더 높습니다. 일단 선해가 더 높아요. 예, 선해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랑 선해는 빅토리아가 높고요. 도수치만은 이제 특용선이 더 높습니다. 특제 용선 C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제 용선 C1을 타면서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예. 자, 안전해 역이네요. 입에 빠릅니다. 아, 참고로 수치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돌장거 스펙상으로는 누구냐 그 로나게 말고 그 뭐였죠? 특라모 맞아. 스펙상으로는 특라모랑 비비는 선박이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로나겔이랑 비볐죠? 예. 막상 타보니 로나겔이랑 비겼죠? 예. 그런 것처럼 스펙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선의 속도라던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 속도, 내파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창고 용량에 따라서 붙는 가속도 그거랑 이제 그 삼판위를 붙였을 때 그 장갑으로 인한 가속도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속도만 빠른 배랑 가속도가 빠른 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가속도가 빠른 배가 의외로 선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박을 넘어갈 때 떨어지는 속도를 가속도가 채워주는 것 외에도 초반 출발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속도 느린 배는 타도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로나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수치 자체는 엄청 밀리죠. 롱스류에. 하지만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가속도입니다. 예. 가속도로 따라잡는 거예요. 가속도와 역풍. 그걸로 따라잡는 건데 특롱스도 이제 찐산판 끼고 달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아무튼 네 일단은 배는 직접 타보고 그 다음 속도를 비교해봐야 되는 거지 절대 수치만 보고 파악하면 안 돼요. 가속 빠른 배 뭐가 있나요? 로나겔, 특라모, 개돌거북, 사바나 그 다음 찐산판 붙인 모든 범선들
20분 44초 나왔습니다. 수압 없이 순수 20분 44초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1분 2초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2-30초 플러스 해야 된다고. 예. 제가 나온 속도에 2-30초를 마이너스를 해야 원래 속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했죠? 예. 20분 44초 나왔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장빅이 느리다고 한 사람은 반성하세요. 대체 어딜 봐서 느린 거죠? 예? 도대체 개장빅이 어딜 봐서 느린 겁니까?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개장빅은 빠른 배가 맞습니다. 매우 빠른 배입니다. 예. 매우 빠른 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특용선 한번 봅시다. 자, 워낙 개장빅과 용선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둘 다 구했는데 둘 다 가일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특용선은 이제 사쥐예요. 사쥐. 이게 사쥐 특용선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사쥐 특용선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빅토리아랑 이 특용선을 비교하면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방송에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둘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올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4G이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아주 미세하게 상승한 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딴, 딴, 다다다단. 아까랑 세팅은 똑같고 여기서 선박 부품 하나 더 추가됐죠. 그게 무엇이냐, 돛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31% 나오고 있죠.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참고로 특용선도 가일 특용선 12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스 개장빅 135? 너무 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싼데. 자, 지금 항로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계절풍이 지금 특용선을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계절풍이. 개장빅 할 때는 여름풍이었고요. 지금 특용선 할 때는 겨울풍이에요. 그리고 겨울풍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피셜로.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인데 왜 용선만 타면 좀 느려 보일까 이게? 아니 분명 빠른 배기도 하고 그 옆에 막 이거 지나가는 모습이랑 이 측량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 빠른 배가 맞아요. 그리고 노트 수를 봐도 빠른 배가 맞아요. 빠른 배가 맞는데 이상하게 그냥 느려 보여. 약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동양의 기술력이라고요? 그런가? 벗을 수가 없긴 하네요. 여기서 벗으면 뭐냐, 그 공연 외설죄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벗지 마세요. 빅토리아 못생겼다고? 이쁜데? 빅토리아 이쁜데? 자, 현재 케이프타운 10분 50초. 여기서 태풍이 와버린다고?
자, 빠른 배 상징. 네. 역시 되네요. 설마 이 정도의 차이를 폭풍의 차이라고 하진 않겠죠? 예? 이 정도의 차이를 폭풍의 차이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네, D사이트 그분들. 예? 진짜 이거 보고도 아 이거 중간에 폭풍이 있었으니까 무효죠 라고 얘기하면 진짜 말도 안됩니다. 속도 차이 확실하게 나요. 자, 21분 40초 정도네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개장비기 느리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장비가 안 느립니다, 여러분. 빨라요. 빠른 배입니다. 특히 원양항에 또 항로를 좀 여러 번 번복해서 가야 되는 곳, 그런 곳일수록 가속 강화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속도 차이가 확연하게 났지만 이거 태풍 차이잖아요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백 할 만한 이 꺼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입을 미리 틀어막겠습니다. 자, 입을 틀어 막아버릴게요. 자리를 잡았으니 노트수가 올라가죠. 자, 24노트, 24.3노트 찍습니다. 25노트도 찍어요. 느린 상태가 아닙니다. 느린 상태가 아니라고요. 보이십니까? 미리 입을 좀 틀어 막아봤습니다. 네, 계절풍도 겨울풍, 그러니까 여름풍보다 더 빠르다는 겨울풍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해할 때 폭풍에서도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말인즉슨 더 좋은 환경에서 배를 탔는데 21분 40초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리입니다. 21분 39초. 개장빙 몇 초? 20분 44초. 자, 특용선 개장빙이 특용선보다 안 좋다고 빡빡 우기시던 우리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기시던 우리 시청자의 길드원분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개장비기 더 빨랐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개장비가 안 좋다고 한 사람들 다 나와. 아니 진짜 옛날에 좋다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는데, 아니 말이야, 개장비기 개조롱이랑 비비는 선박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째서 개장비기 느리다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시겠어 연? 개장비근 말이에요 연. 좋은 배에 연. 좋은 배가 막지. 롱스랑 비슷한 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뭐 느리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영상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특용선은 느린 배가 맞아요. 근데 사실 특용선은 타면서 많이 느리다고 느꼈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특용선은 느린 배가 맞아요. 느린 배가 맞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파의 문제인지 창고 용량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상 타보면은 그렇게 빠르다라는 기분은 받지 않아요. 무보급 항해를 해도.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개장비기 어쩐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와, 가위 개장비기 180에 거래되고요. 가스 개장비기 135에 거래되니까요. 만약에 우리 배가 아직 이동용 배가 적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개장비기를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한 형님으로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